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거절이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착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르시스트와의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우리의 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지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는 나르시스트 때문에 우리는 거절이 두렵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스트가 거절당할 때 보이는 반응의 두 가지 특징과 그런 나르시스트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르시스트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이상 심리가 있으니 꼭 잘 살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스트는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나르시스트가 거절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당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절했을 때 화를 내지 않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함정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반응보다 더 무섭고 우리를 질리게 만드는 게 두 번째이기 때문인데요.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반응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에 속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말을 알았다는 듯 알았다고 한 뒤 그 자리에서 그걸로 된 것처럼 우리를 속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이미 거절했던 걸 다시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나르시스트가 첫 번째보다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나르시스트보다 이런 나르시스트가 더 무서운 이유는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쯤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해결된 것처럼 굴어놓고 어느새 며칠 지나면 마치 까맣게 잊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에게 당신이 이미 거절했던 요구를 너무나 태연하게 그대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인 것처럼 굴었던 게 진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때를 보고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나르시스트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겉으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것처럼 구는 사람을 대인배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좋게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르시스트는 바로 그 점을 노리기도 합니다. 철저히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점령해야 할 고지나 목표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감정 없이 쿨하게 알겠다고 받아들인 것처럼 한 건데 우리가 좋게 오해하기 쉽고 그로 인해 곁을 내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매우 영악해서 당신을 철저히 전략적으로만 보고서 거절당한 후에 만약에 당신이 순한 사람이라면 며칠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바로 이미 거절당한 걸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들어주게끔 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엄연히 선을 그었음에도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관심을 끌어서 당신에게 서서히 다가온 다음에 당신과의 간격을 허물어뜨리고 가까워진 다음 원하는 걸 다시 요구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하는 걸 이루겠다는 야망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나르시스트와 엮이면 우리가 자칫 틈을 보이는 사이 언제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것이 이런 나르시스트의 특징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에게 사람은 자신이 정복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만일 당신이 거절하거나 선을 그으면 영악하게 핑계를 대며 당신과 시간을 만들려 하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는 당신에게 암시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대화는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마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혹은 당신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관심을 끌면서 대화를 하지만 사실은 밑밥을 까는 것이죠.
자신이 당신에게서 원하는 걸 얻어가려는 게 좋은 일인 것처럼 암시를 거는 몇 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당신이 받아들이게끔 하고 당신이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이미 자신이 거절했던 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있던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걸 해주고 있을 수도 있고 애매한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원하는 걸 얻어낸 그 순간 자신이 이겼다는, 성공했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게 됩니다. 자신이 그만큼 대단하고 잘났다는 만족감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을 때 겉으로 바로 알아들은 것처럼 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일 수 있지만 계획적이게 당신에게 빌드업을 하고 마침내 전략적으로 성공시키고는 자신이 잘나서라고 성취감에 취할 이상심리를 가진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화를 내는 나르시스트도 문제지만 후자의 나르시스트 역시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르시스트에게서 당신의 삶이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의 경우, 되도록 단둘이 있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르시스트가 자신이 지나치게 퍼붓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제3자란 나르시스트 사람이 아닌 게 좋죠. 그리고 과도한 경우 당신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또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이후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당신 역시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반대로 차분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나르시스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유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으로 거절당한 걸 무시하는 나르시스트의 경우는 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당신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방식임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극단적이게 관심을 끌려고 던지는 말들, 즉 당신이 거리를 두려고 했을 때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 일단 드러나 보는 자세로 듣는 게 좋습니다. 바로 판단하거나 반응해주지 않고 드러는 주대, 나르시스트가 던지는 암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스트의 말을 다 들어보았을 때 책임하고 이기적인 나르시스트의 술책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나르시스트에게 향후에 시간을 내기 어려움을 차분하고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스트가 개인적으로 싫어서라기보다는 당신이 살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다른 일들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움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것이 목표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람도 성과도 얻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인간관계에서 당신에게 이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당신의 거절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까맣게 잊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요구했었다면 이후에 이런 사람은 조심히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고 두려운 것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싫은 걸 억지로 시킬 것 같고 당신은 거절을 못하리라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신의 거절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당연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당신의 거절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나르시스트가 있다면 이런 나르시스트가 바뀌리라는 기대보다는 이런 나르시스트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대한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을 알면서도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걸 계속 강요한다는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